친환경 흐름으로 몇 년 전부터 카페에 종이 빨대가 등장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만족도가 떨어지고 점주로선 비용도 더 부담해야 해서 대폭 확대되지는 못했는데요. 정부가 여전히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카페 업계는 각자 도생에 나섰습니다. 이원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 시행을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이 빨대 등 대체 상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데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 겁니다. 정부 기조가 갑자기 바뀌면서 종이 빨대 제조사나 카페 업계는 큰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정해줬잖아요, 처음에. 탈플라스틱, 탈석유로 간다. 대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자. 이렇게 해놓고 정책이 다시 후퇴해버리니까 이거를 아마 했었던 스타트업들은 완전히 난리랑 맞은 분위기일 거예요. 종이 빨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눅눅해지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낮습니다. 비용도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한 카페 점주 단체의 종이 빨대 사용률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사장님들은 한 푼이 더 아쉽거든요. 여기서 내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니네 이렇게 해라 했었을 때 사장님들의 반발심이 상당히 커지죠. 친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법적인 규제가 없어 방향성이 흐려진 상황. 업계는 지자체와 제조사를 만나며 각자 도생에 나섰습니다. 종이 빨대뿐만 아니라 친환경 빨대를 제조하는 제조사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플라스틱 빨대 가격과 현재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저희가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정책을 언제부터 시행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관성 떨어지는 정부 정책이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입니다.